안녕하세요, 강소연입니다. 오늘 한번 플리퍼 슬리트 망치맨이야 게임을 해볼 거예요. 제가 방금 돌아왔거든요. 이거 새로운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막 방금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존자가 컴퓨터를 두드리면 되고요. 망치맨은 그 생존자를 찾아 잡으면 됩니다. 일단 컴퓨터를 먼저 찾아볼게요. 어디 보자. 컴퓨터가 여기에 하나 있네요. 이렇게 생긴 게 컴퓨터예요. E를 눌러 두드리면서 중간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두닥두닥두닥두닥두닥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딱 방금 E 나왔을 때 하얀색 부분에다 빨간색 선이 가면 E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틀리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넷을 두드리면 출구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문이 표시가 돼요. 거기로 찾아가고 그 출구를 열면 돼요. 근데 제가 틀려버렸네요. 이제 망치맨이 찾아올 거예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표시가 다 나거든요. 지금 제가 새로 만든 계정이어서 1레벨이에요. 어디 보자.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계속 두들고 있어요. 뚝딱뚝딱뚝딱.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6레벨 정도 되면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래소로 가갖고 일단 남은 컴퓨터 두 대를 더 두드려 볼게요. 어디에 두드려야지? 이 망치맨의 불빛이 방금 보였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어디에 컴퓨터가 있을까요? 이거는 몇 달 전에 나온 맵이거든요. 한 이쪽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쪽쯤에. 친구야, 나도 같이 두드리자. 한번 계속 두드려 볼게요. 자, 맞춰갖고 이 두드리는 중. 방금 잘못 봤겠죠? 뭔가 불빛이 보인 것 같은데.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틀렸나봐요. 히히. 어디 보자. 오케이, 출구를 찾으세요 하면 여기 보면 노란색 문이 보이죠, 두 개. 여기에서 하나로 가면 여기 가깝게 있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 출구가 보여요. 여기 이거 보면 가까이 가면 E하고 뜨거든요. 그럼 E에 누르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이거 다가와서 이 문 열기라고 하면 E를 누르면 이게 요 게이지가 차면 문이 열려요. 문 닫기 컨트롤도 할 때 지나가면 이렇게 E를 빨리 누르고 가면 돼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예, 탈출했어요. 23원 받았어요. 아직 1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했네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제 본 계정처럼 따라잡을 수 있겠죠? 어디 보자. 아, 이번엔 이거. 예! 이 맵이 가장 쉬워요, 밝고. 오, 마침 밥 만든 것 같은 반짝이는 기분이에요, 이 친구. 안경을 쓰고 있네요. 안녕, 친구야. 여기 보면 기다리는 도중 점프맵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엉기아니야 탈출한 거입니다. BANGSSSOK1이에요. 제 계정 이름. 아직 친구가 0이거든요. 계속 해볼게요. 이미 나머지 남은 한 명, 23렙 그 친구도 탈출했어요. 망치맨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6레벨이었을 것 같아요. 6레벨 맞았어요. 이제 9레벨 들어오고 그 몇 레벨이 나갔지 모르겠네. 하하하. 그러면
그이 VIP는 VIP 이음표를 가질 수도 있고 배지와 금지망치와 보석과 맵투표 두 배와 그게 날벼 올리는 게 15% 더 빠르고요. 크레딧 추가해요. 그 15% 저거. 그러니까 이거 구매하면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구매하면 다시 재참가해야 되는데 저는 못 사요. 안녕 친구야. 반가워. 반가워. 이 과연 제가 다음판에 생존자가 걸릴지 망치맨이 걸릴지 망치 살인마가 망치맨인가 헷갈리는데 망치맨인지 망치 살인마인지 뭔지 여러분은 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40레벨이 넘어도 그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레벨이에요. 부계정 BANGSSOK1 시작. 망치맨이 걸렸어요. 친구들 다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 바로 이런 것이 안녕 친구야. 너희도 똑같이 될 애들도 있고. 어디 한번 친구들 찾아볼까. 나오자마자 틀리는 친구가 있네요. 탄력 2를 누르면 날 달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이게 꽉 차면 2를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친구한테 다가와서 누르면 얘 친구가 쓰러져요. 친구를 한번 누르고 그리고 지나가면 이 친구가 밧줄에 묶여서 계속 끌고 가요. 끌고 와줘요. 그런데 이게 한번 더 누르면 애시예요. 친구가 앞에 한 명이 더 있었네요. 이걸 가고 가면서 가다가 실수로 한 번을 클릭해버리면요. 봐봐요. 한 번 클릭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요. 다시 풀려나요. 근데 게이지가 방금 꽉 찼었네요. 오케이. 이 친구도 잡을 거예요.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자, 이 영상에 뭐지? 좀 바뀌지? 여기 아니네. 여기 옆에는 없고 저기 위층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는 것 같네. 곧 있으면 껴낼 것 같은데. 자, 잡고 하필이면 친구가 나 운 없었다. 역시 망치맨이 재밌어요. 컷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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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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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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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친구야 날 녹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니? 하하하. 엘리베이터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게 부계정이야. 얼리는 클라스. 예! 다 잡았어요. 그제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근데 또 한 명이 나갔네요. 일단 1포인트를 획득했어요. 예! 68원이에요. 여러분 한 판만 더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그러면 마지막 한 판은 생존자가 걸리니까 친구가 지금 4명이거든요. 제가 2레벨이 됐으니까 아직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인벤토리에선 이 기본밖에 없어요. 1500원을 모으면 하루이니까 겨울마다 크리스마스마다 나 여기 상점문 괜찮이 나오거든요. 이거 모아서 산 다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우따따따 후야따. 똑같은 걸 반복으로 사면 어떡하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벌써 2레벨이 되었네요. 다음 판은 해갖고 그 이제 3레벨은 못되지만 그래 다음 판 한 다음 2레벨에서 조금 더 높인 다음 그 다음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레벨과 더 좋은 망치로 가져올게요. 그럼 한 판 더 하고 그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불러오는 종 AR 영어를 잘 못했겠네. 생존자가 되어서요. 야수의 눈을 피하세요. 컴퓨터의 해킹이 출구 여세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잡힌 생존자를 구출하세요는 무조건 해야죠. 근데 구출해야 될 것은 그냥 막 그냥 컴퓨터 두들고 자기 혼자서 탈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꽤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툭딱툭딱 조심해야겠어. 저기 냉장고가 있어요. 1인칭을 해서 돌리면 이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저도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망치면 안 보이고 어디 보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왔네, 왔어. 야, 친구야, 미안해. 야, 두두리야, 두두야. 뚝딱뚝딱 드드야야. 저는 컴퓨터 고수 BANGSSOK1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바로 앞에 냉장고가 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거기 보면 어디 이거 두드면 두 대가 남아요. 이게 망치맨이 있네요. 친구야, 같이 두드리자.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아, 잡혔어요. 도망가야 해. 아이고, 얘네들 팀인가 보네. 누가 봐도 팀. 와, 저 망했어요. 살려주세요. 얘들아, 안 살려줄 거니? 얘들아? 쟤네들 왠지 팀인 것 같네요. 아까 그냥 안 봐주고 잡길 잘했어요. 이대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얘들아 살려줘. 역시 안 살려줬네. 그러면 그 와중에 컴퓨터 왔어. 차차 열심히 점프를 뛰어볼게요. 차차 여러분 이미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데 어차피 오늘 영상은 이번 판까지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